안녕하세요. 컴퓨터 절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버클럭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일단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 영상을 준비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이거 오버클럭 시스템 사양을 보면은 3950X잖아요 거기다 CLC280, 심지어 임팩트 보드, 메모리까지 팅그룹 티포스 익스트림 메모리라서 아주 고가의 제품입니다. 아니 이거를 누가 따라하라고 올린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은 사실 교육용 영상입니다. 아, 보고 따라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제 아수스 메인보드 사셨을 때 각 항목이 뭘 뜻한지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다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동안 궁금하신 항목이 있었다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거예요. 너무 초보자용도 아니고 너무 고수용도 아니지만 중급자가 보기에는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거 생방에서 제가 직접 오버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올려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또 올리기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차후에 다시 올려드릴 영상을 대비하게 한 선행학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영상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B450 터프보드와 3500X를 이용한 국민 오버 방법을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앞서 아, 이런 다양한 항목이 있구나, 선행학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노여움을 푸시고 오늘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아, 이렇게 오버를 하는구나, 이 항목은 뭐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이제 오버클럭 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딜렉트 키를 누르면은 초기 화면은 이렇게 떠요. 이게 메인 화면인데 메인 화면 무시하시고 자, 익스트림 트위커로 넘어가주세요. 익스트림 트위커로 넘어가면은 첫 번째는 오버클럭 튜너가 있는데 이게 오토로 되어 있을 거예요. 눌러보시면 매뉴얼과 DOCP라는 게 있습니다. DOCP는 XMP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XMP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AMD를 하실 때는 DOCP 혹은 또 다른 무엇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매뉴얼로 바꿔줍니다. 왜? 수동 오버를 할 거잖아요. 메모리 오버 값을 그대로 불러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매뉴얼로 바꾸면은 그때서야 BCLK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베이스 클럭이에요. 여러분, CPU 클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베이스 클럭 수치와 그리고 CPU의 배율이 곱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CPU 클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이면은 여기에 44배수를 곱하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4400이 되겠죠. 그러면 4.4기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그냥 100으로 고정을 두신 게 좋습니다. 요거 살짝 올려서 오버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하지 마세요.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퍼포먼스 인핸서라고 있는데 요거는 여기 이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자동 오버클럭 값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시하고 오토로 두고 넘어가 주세요. 메모리 프리퀸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수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메모리 수치는 저는 3733으로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3800까지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3733을 하느냐? 3800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컨트롤러가 CPU 안에 있습니다. 이 메모리 컨트롤러의 능력치가 좀 마진폭이 높은, 수율이 좋은 제품이 아닌 이상에는 안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4-5개 까야 한 개 정도가 3800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CPU가 커버를 칠 수 있는 3733으로 할게요. 물론 이 3733도 메모리가 좋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대위 메모리 쓴다면 대부분 다 3733은 어떤 CPU를 쓰든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3733을 넣고요. FCLK 프리퀸시라고 적혔는데 이거는 정확히 따진다면 인피니티 패브릭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인피니티 패브릭과 메모리 컨트롤러의 오버클럭이 함께 이루어지는 항목입니다. 자, 요거 수치를 딱 3733의 절반인 1866으로 넣어두겠습니다. 그래야 1:1 매칭이에요. 왜? 위에는 DDR 메모리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는 게 정석이고요. 이 FCLK에.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3733에서 나누기 2를 하면 FCLK와 1:1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는 생방에서 가볍게 설명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오버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CPU 퍼포먼스 부스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버클럭 하면은 오토값에 뒀을 때 자동으로 비활성화 될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찝찝함에 이거 부스터 클럭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Disable로 변경해주세요. 자, 그 다음 항목은 CPU 코어 레이티오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44.5까지 들어간 걸 알았어요. 제 CPU가. 하지만 지금 제가 난방을 돌리고 있어서 온도가 살짝 높게 나오거든요. 실내 온도가. 그것 때문에 44.25로 시작하겠습니다. CPU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메인보드가 꺼져버리는 증상이 생겨요. 혹은 전원부 온도가 일정 수치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메인보드가 꺼져버립니다. 그 증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무 과한 오버클럭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좋은 메인보드 썼을 때나 이제 44배수가 무난하게 들어가는 거지 대부분은 42, 43 정도 사이에 들어갈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 건 수율도 좋고 메인보드도 좋기 때문에 44.25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PU 코어 레이티오라고 있는데 여기 괄호 쳐서 퍼 CCX 적혀있죠. 요 항목은 뭐냐면은 CCX당 오버클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CCX 구조가 뭐예요?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 좀 깁니다, 내용이. 그래서 CCX랑 CCD라는 구조를 생략은 하겠지만 CCX는 4코어가 뭉쳐져 있는 구조고요. 이 CCX 두 개가 합쳐진 게 CC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하나당 4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개의 코어를 동시에 오버클럭에서 같은 클럭으로 땡겨준다는 건데 각자 네 개씩 짝지어서 다른 클럭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얘는 4.4로 줄 수 있고 두 번째 CCX는 뭐 4.2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오버하는 것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코어를 44.25로 쓸 거니까 이 항목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TPU가 있는데 이거는 아수스에서 제공하는 오버클럭 자동으로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안 쓸 거예요. 우리 수동 오버할 거니까 TPU도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자 퍼포먼스 BIA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벤치 툴 일부를 약간 최적화를 통해서 점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쓰지 마세요. 다른 보드에서는 이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괜히 내 것만 이상하게 높게 나온다. 치트를 쓴 느낌이 됩니다. 쓰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자, 그 밑에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Precision Boost Overdrive라고 PBO라는 항목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PBO를 켜줍니다. 매니에 값. 요걸 켜주는데 우리는 지금 수동 오버를 할 거기 때문에 전력 제한 해제만 하기 위해서 매뉴얼로 바꿔주세요. 매뉴얼로 바꾸시고 이 항목에서 PPT, TDC, EDC를 400씩 제가 둘 겁니다. 400은 제가 임의로 정했는 숫자인데요. 직접 넣어보시면 3950X를 사용하실 때 80%까지 넘어가지 않는 리미트 선입니다. 무슨 얘기냐? 약간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400 넣어주시면 되고요. PPT랑 TDC랑 EDC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다 설명 드렸어요. PPT 같은 경우는 CPU 쪽에 우리가 주려고 하는 전력의 제한량을 정하는 거고요. TDC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전원부 온도에 따라 전류 제약을 정해두는 거고요. 마지막에 EDC는 이 메인보드가 최대한 뿜어낼 낼 수 있는 공급 전류량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 수치가 리미트가 걸렸는데 우리가 전부 다 400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뭐 PBO 스케일을 바꿀 수 있는 거랑 또 그리고 맥스 CPU 부스터 클럭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이제 뭐 서머 스로틀링 리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온도에 스로틀링이 생기는 온도 제약을 뭐 푼다든지 그런 내용들인데 밑에 건 손 다 댈 필요 없어요. 요것만 싹 바꾸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제 그 뒤에는 DRAM 타이밍 컨트롤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시면은 사실 위에서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요 램타입니다. 주요 램타인데 얘는 RCD가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읽기, 쓰기로 둘 다 나눠져 있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RAS라든지 그런 항목이겠죠. 자, 우선 이거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주라 그래요? 3600원
18, 21, 21, 뭐, 혹은 44, 42, 이렇게 넣으면 국민오버라 그랬는데, 저는 지금 아주 고가의 메모리 샀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오버를 하지 않습니다. 램오버가 3733까지 되어 있지만, 램타는 최대한 쫄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면 실패합니다.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대충 가볍게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게 CL 항목인데, CL 항목은 14로 줄 거예요. 3733이지만 14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RCD 항목인데, RCD, 이거는 1기거든요? 1기 같은 경우에는 램타를 쪼이기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15로 줬어요. 하지만, 쓰기 같은 경우에는 램타를 좀 더 쪼일 수가 있어요. 13을 줬습니다. 이게 나눠져 있는 메인보드는 이런 식으로, 쓰기 쪽을 조금 더 쪼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불편하면 그냥 편하게 둘 다 15로 주셔도 되긴 됩니다. 그 뒤에부터 이제, 마지막에, RAS, 그 RAS 항목은 보통 두 개 합쳤는 숫자를 넣는단 말이에요. 읽고 쓰기 합쳤는 숫자를. 근데, 저는 이제, 32로 넣을 거예요. 이게 활성화 시간을 정하는 건데, 약간 더 넉넉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레이턴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뭐 말은 복잡했지만 어쨌든 램타를 쪼였다는 얘기예요. 주요 램타만 쪼이고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램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저랑 똑같은 매물 산 거 아닌 이상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워 컨트롤인데 페이지 컨트롤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어떤 항목이 있나. 들어가시면은 볼티지 모니터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의 센서를 이용해서 전압을 모니터 할 것인가 라를 정하는 건데 소켓 부분이 있고 다이 부분이 있는데 어느쪽으로든 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다이가 되어 있으니까 다이 센서 기준으로 보세요. 그 밑에 거는 이제 CPU 로드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CPU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력을 땡겨 쓰면요, 그러면 이제 전압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강화되는 걸 어느 정도 받쳐주기 위해서 보통 LLC 기능이라고 하죠. 그거를 제가 정해주는 거예요. 로드 라인. 이거 레벨이 1에서 5까지 있어요. 아수스는 아수스 AMD 기준으로요. 뭐 인텔 가보면 7까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를 4로 주거나 5로 주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저는 4로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CPU 전력 공급 한계를 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curry cap ability일 거예요. 요거를 140% 빨간색으로 찍혀있긴 한데 풀로 주셔도 됩니다. 보드에 따라서 150%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쓰는 임팩트 보드가 전원부 페이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140%도 이미 빨간색으로 잡힙니다. 임팩트 쓰신 분들 130 혹은 140% 주시면 될 거예요. 위에 거 스위칭 프리퀀시는 이제 그 페이지 컨트롤 하는 걸 얼마나 빠르게 스위칭 해주냐에 대한 그 제가 주사율을 주파율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정하는 건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오토로 드셔도 돼요. 이거를 좀 더 빠른 속도로 해주면은 약간 컨트롤 능력이 좋아지긴 한데 큰 의미가 없어요. 오버클럭할 때.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펙트럼은 웬만하면 꺼준 게 좋다. 예, 여러분 꺼준 게 좋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자파 간섭을 줄이기 위한 기능일 거예요.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켜두면은 오히려 오버가 좀 잘 안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디스에이블 해주시고요. 밑에 거는 자동으로 디스에이블 되어있으니까 무시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컨트롤, 듀티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이게 앞에 T로 시작하는 T프로브가 온도 기준으로 컨트롤하는 것 거고요. 밑에 익스트림이 전력 쪽을 기준으로 좀 더 컨트롤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페이지가 좀 적은 보드라서 익스트림 쪽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위에 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온도도 중요한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파워 페이지 컨트롤은 무조건 익스트림으로 가세요. 그래야 모든 페이지를 다 사용합니다. 자, 그 뒤부터 이제 이거는 서멀 컨트롤인데 이거는 수치 변경하지 마세요.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제약이 걸리게 해둬야 돼요. 아니면은 보드 터트려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나머지 밑에 SOC 관련은 필요가 없어요. SOC 전압을 제가 조금 추가로 더 줄 거긴 한데 여기 페이지 컨트롤이 필요할 만큼 높게 줄 건 아니라서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다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고 자 항목이 빠져나오면은 이제 트위커스 뭐 추가 파라다이스라고 있는데 요거는 딱히 손댈 게 없어요. 여기 손을 대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오버클럭한데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난이도가 대폭 올라가요. 이건 진짜 고급 작용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항목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다? 전압만 주시면 사실 오버클럭에 대한 항목이 대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전압을 어떻게 줄까요?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CPU 같은 경우에는 CLC280 기준으로 여러분이 아주 쿨링이 좋은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 1.37 정도까지는 3950에서 버텨집니다. 1.37. 그래서 저는 매뉴얼로 두고 1.37을 줄 겁니다. 1.4부터는 시네벤치 같은 거 돌렸을 때 급격한 온도 증가로 인해 자동으로 화면이 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실내 온도가 많이 높으신 분들, 여러분이 그 경우 실내 온도가 뭐 28도까지 된다, 난방을 정말 열심히 하신다, 혹은 여름이다, 그럼 1.37도 조금 어려워요. 1.35로 주셔야 될까요? 저는 1.37로 줄 거고요. SOC 전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램오버를 저처럼 빡빡하게 하거나 램타를 많이 땡기지 않을 때는 손을 대지 않으셔도 돼요. 기본 전압은 대충 1.1 정도로 되어있는데요, 저는 1.2로 줄 겁니다. 여기에 메모리 컨트롤러까지 같이 묶였기 때문에 약간 전압을 더 잘 줘야 메모리 컨트롤러의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 쪼이는 램타 그리고 높은 램클럭 달성이 가능한 거죠. 1.2로 주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높게 주면은 CPU 온도가 오르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적당히 주세요. 1.2를 주든 1.25를 주든 그 정도까지 멈추시고요. 많이 줘도 1.3을 넘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D램 볼티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보통 1.2에요. 삼성 메모리는. 근데 제가 쓰는 튜닝 메모리는 기본이 1.4입니다. 1.4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쓰는 튜닝 메모리는 1.5를 줘도 온도가 그리 높게 나오지 않는 아주 고가의 비싼 튜닝 메모리이기 때문에 1.5를 박습니다. 1.75까지도 줘봤어요. 여러분이 튜닝 메모리 아니고 그냥 삼성 메모리라면 1.4를 웬만하면 넘기지 않는 거 추천드릴게요. 물론 삼성에서는 1.5까지 넣어도 된다 그랬지만 방열판 없으면 넣지 마세요. 나머지 전압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오버클럭에 대한 항목은 끝이 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안 한 게 있죠. 뭘 안 했습니까? 전력 조절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쿨앤카이어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C스테이지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수동 오버할 때는 보통 꺼주는 게 맞습니다. 요걸 안 껐으니까 그걸 끄도록 하죠. 절전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원래 저 CPU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적혀있는 저 항목에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PSS 서포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옛날에 쿨앤카이어트예요. 항목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요거 일단 꺼주세요. Disable 하시고요. 그리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딴 건 손댈 필요가 없어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항목에 살짝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거 SVM하고 SMT 아시죠? SMT 뭡니까? SM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인텔의 HT랑 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퍼스레딩이랑 같은 기능이니까 켜져 있는 쪽이 좋습니다. 물론 내가 손을 안 대도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SVM 같은 경우는 가상화 관련 항목인데 여러분이 이제 모바일 게임 여러 개 하거나 아니면 가상 프로그램들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돌리실 때는 이거 켜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는 꺼놨어요. 안 쓰는 기능이니까요. 자, 넘어가시고요. 쭉 내려가시면 AMD CBS가 있습니다. PBS에도 변경이 가능한데 일단 CBS로 넘어갈게요. 이쪽이 우선입니다. CBS로 들어가시면은 항목에 보면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CPU, 뭐 DF, MBIO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항목은 CPU 쪽입니다. CPU 쪽에 들어가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글로벌 C스테이지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게 꺼주셔야 돼요. 수동 오버할 때는. 여러분이 그냥 PBO 킬 때는 이거 손댈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꺼주시고요. 그러면 뭐다? 모든 항목 설정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F10을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기가 되고요. 제가 어떤 걸 바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뜹니다. 너무 뭐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저장하고 나가서 시간이 좀 원래 늦어요. 이게 저장하고 나가면은 금방 부팅 안 됩니다. 한 2, 30초가 넘어야 포스트 화면이 뜨기 시작해요. 이게 엄청 늦게 뜹니다.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윈도우까지 정상 구동이 되었고 윈도우상에서 자, CPU지를 이용해서
제 오버클럭이 정상적으로 먹혔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보시다시피 1866 여기 곱하기 2하면 3733이죠. 메모리 오버가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었고 14, 15, 15, 32 램타도 적용이 되었고요. CR은 1T 보시다시피 인피니티 패브릭도 1:1 동일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MB 프리퀀시를 보면 돼요. 그리고 CPU는 제가 1.37로 넣었죠. 약간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1.376 3950X고 코어 스피드는 44.25가 돼야 될 텐데 정확하게 원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밑에 게 버스 스피드가 적혀있는 게 베이스 클럭인데 이게 100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코어는 16코어 32스레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정화 작업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AMD의 안정화 작업은 조금 애매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만요. 창모드로 변경할게요. AMD의 안정화 작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링스 있죠? 그거 사용을 안 해요. AMD용 링스는 지금 제대로 실행이 안 되거나 버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시하시고요. 라이젠 마스터 켜서 시네벤치 일단 한번 돌아간 거 봅시다. 시네벤치 돌아갔을 때 자 돌렸어요. 이게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꺼져요. 그럼 오버 실패입니다. 일단 시네벤치 먼저 한번 돌려보세요. 시네벤치 R20 버전 받으세요. 자 돌려봅니다. 돈다 몇 점이 나올까요? 저는 사실 점수를 알고 있습니다. 만점대가 넘어가요. 전세대 제품하고 비교하면은 압도적이죠. 쓰레빠 1950X도 무시할 정도의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잘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300포인트가 살짝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제가 CPU 오버도 했지만 메모리 오버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CPU 오버만 하실 경우에는 만점 정도가 나올 겁니다. 메모리 오버까지 같이 해주시면 이렇게 1300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온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최대점을 살짝 보셨는지 모르는데 최대점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80도 인근에서 멈춥니다. 제가 전압을 높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보시다시피 EDC, TDC, PPT도 전부 다 여유가 있죠. 60%, 38%, 86% 제일 높은 게 EDC인데 EDC에서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전압 같은 경우에는 전압강화가 좀 일어나요. 근데 이거에서 한 단계 높여서 레벨 5로 바꾸면은 이제 추가 전압이 너무 높아서 내가 원했던 전압보다 더 높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4 정도로 해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점수 나는 거 보고 정상적이다, 온도 쪽에도 문제 없어서 전원이 꺼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부터 뭘 실행한다? 리얼벤치 실행하세요. 리얼벤치 실행하시고 스트레스 테스트로 넘어가시고요. 본인이 사용하는 메모리 용량의 절반을 넣으시고요. 이제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 주시고 스타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벤치를 하죠. 벤치를 하면서 CPU에 이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여기에는 메시지가 뜹니다. 해시 매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매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상 없이 한 바퀴 돌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메시지 계속 쭉 뜰 거예요. 이 메시지가 뜬 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류가 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류가 뜨면은 중단이 됩니다. 이걸로 대충 뭐 한 2시간쯤 돌리시면 어지간한 거 다 잡혀요. 실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만약에 실사용할 때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상 증상이 있다면 약간 클럭을 낮추시거나 전압을 조금 더 주시면 그걸로 오버클럭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CPU 오버는 사실 꺼지지만 하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다 될 거예요. 아니면 클럭이 저하되는 게 보일 수가 있는데 클럭이 저하가 된다면 온도 문제가 있거나 전압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때만 손을 살짝 보시면 되고요. 그거 빼고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메모리 오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리얼벤치를 통과하고도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만약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뜨거나 아니면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아니면 막 이상 증상이 보인다 싶으면은 부팅이 이상하게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은 벤치 점수가 제대로 안 나거나 그거는 오버 실패입니다. 그때는 수치를 낮춰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우선 저는 이제 좀 좋은 수율의 CPU를 뽑기도 했었고 전부 다 고가의 제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버클럭을 하는구나. 그리고 오버클럭 할 때 바이오스 항목이 어떤 걸 뜻하는지 정도를 알아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은 2부로 찾아뵐 거고요. 2부는 여러분이 많이 쓰는 중간 라인급 3500X 혹은 3600을 가지고 B450 보드에 넣었을 때 어떻게 수동 오버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야 내가 또 그 2부를 신나서 빠르게 디테일하게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시간 좀 늦었는데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만나 뵙겠습니다. 바이바이.